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 하루 잘들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완전 폭풍 분갈이를 했어요. 엄청난 양의 다들 미니미니한 콩분이지만은 개수로는 엄청난 양의 개수를 분갈이했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요. 영상 켜고 분갈이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분갈이 대기 중인 애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후다닥닥 해치워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덜 했어요. 빨리빨리 분갈이 다 해야 되는데 봄이 좀 많이 지나기 전에 3월달 안으로 원래 분갈이를 다 하려고 했는데 아마 4월 초까지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그때 2만 원의 행복 영상에 찍었던 애들하고 오산에서 원다육에서 데려왔던 애들하고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분갈이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분갈이를 했답니다. 제가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서 이제 오래 앉아 있지 못하니까 조금 하고 또 쉬었다가 조금 하고 쉬었다가 해서 오늘 종일 분갈이 한 애들이에요. 다들 미니미니한 콩분에 들어있어요. 작은 미니분, 미니분이랑 뒤에 있는 미니분은 아니고 골라레를 보세요. 완전 얘는 또 쏟았다. 나 심심하면 이렇게 쏟는다. 큰일 났어요. 심심하면 이렇게. 다행히도 위에 마사만 쏟아진 것 같아요. 마사만 이렇게 계속 손으로 톡톡 생각 없이 만지게 돼요. 레드벨벳 보이시나요? 지금 어두워서 오늘 지금 저녁 좀 늦은 시간이어서 조금 어둡게 나오는데 완전 예쁜 젤리젤리한 잼을 물고 있어요. 엄청 예쁘게 잘 물고 있어요. 딱빵 가지고 콕 찍어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얘들 베이비 핑거도 예쁘게 옷을 입었고요. 일단은 제 마음에는 든답니다. 홍포도 하고 릴리시나도 풀분에 있는 애들을 것보다 이렇게 담아주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뒤에 이거 프릴 있는 화분은 솔직히 이 화분에 이 녀석 넣었다가 저 녀석 넣었다가 넣을 애가 마땅치 않는 거라. 색깔도 어두운 화분이고 해서 다안 어울리더니 목대 있는 애를 쑥 넣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로 당첨됐어요. 큐빅 프로스티로. 예쁘죠? 딱 맞춤인 것 같아, 쟤랑. 얘는 좀 이따가 복토를 좀 도려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쏟아버려서. 누브라도 예쁜 꽃분에 앉혀있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얘들 물을 줘야 되는데 저는 첫물을 보통 분갈이하고 첫물을 일주일 정도 틈을 두고 첫물을 주거든요. 근데 멀로는 지금 완전 말랑말랑해졌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쟤는 빨리빨리 활착 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힘이 너무 없어. 쟤부터 물을 줘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멀로는 너무너무 말캉해요. 그리고 제가 복숭아 엉덩이를 닮았다고 했던 피치걸도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다들 예쁘게 영상이 어두워서 아쉽다. 일찍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분갈이 한다고 시간을 놓쳐서 너무 늦게 영상을 찍어서 얘들 예쁜 모습을 제대로 담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요. 또 밑에는 아직까지 뿌리가 없어서 제대로 활착 못한 애들이랑 제가 이렇게 그때 뿌리 없이 데려온 애들 있잖아요. 걔들을 이렇게 앉혀줬답니다. 버리지 않고, 이거, 이 뭐지? 모종?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 작은 포트에, 이렇게 머리 하나씩 딱 올려놨답니다. 얘는 살구미 임금, 얘는 제가 거리대에 내놓다가 머리를 하나를 댕강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뿌리 내리라고 앉혀줬고요. 아메치스 얘는 세번 넘어뜨렸어요.
가져오던 날, 원자욕에서 심어서 왔는데, 넘어뜨리고, 쏟아버리고, 또 해놨다가 다른 화분 옮기다가 또 썼고, 오늘 또 다른 화분에 걸려서 또 썼고, 쟤는 힘들 것 같아요. 속으로 제가 말을 할수 있으면 저한테 욕을 할지도 몰라요. 세 번이나 넘어뜨렸거든요. 요렇게 애들은 지금 제대로 뿌리가 없는 애들 요렇게 그늘에 뒀고요. 오늘 열심히 분갈이 한 애들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 보면 여기 분갈이 해야 될 애들 지금 어두워서 제대로 초점이 제대로 안 나오네. 여기 분갈이 해야 될 애들이 이만큼 밀려 있어요. 보이시나요? 분갈이 해야 될 애들이 이만큼 있어요. 제일 뒷줄은 어차피 원래 살던 애들 분갈이가 된 애들이고요. 오늘 진짜 열심히 분갈이 했답니다. 빨리빨리 예쁘게 활짝해서 얼굴을 빵빵 터트려 줘야 될 건데. 그리고 얘들도 꽃기린이랑 쟤는 설란. 설란도 여기가 시골이거든요. 그래, 오일장에 가서 꽃들이 나와 있길래 꽃기린이랑 설란도 사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얘들 며칠 전에 사와서 어디 넣으면 이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넣어줬답니다. 얘들은 설란은 제가 키울 거고 꽃기린은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하나씩 선물 드리려고요. 친정엄마가 작년에 제가 꽃기린을 사드렸는데 올겨울에 냉해로 갔거든요.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드리려고요. 분갈이 또 영상 종료하고 또 열심히 분갈이를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하루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안녕, 들어가겠습니다.